16절 보면 성령의 지시, 27절 보면 성령의 감동받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시므온의 삶을 보면 모든 행동을 행동할 때 성령 안에서 움직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육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참 너무너무 그 시므온을 볼 때마다 본받아요. 본받고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보다 성령의 인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앞서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살펴보면 고백하는 것이 참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육으로 먼저 달려나가서 사고 내고 주님한테 돌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므온을 보면 시므온은 항상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행동이 이루어졌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니까 아기 예수를 만났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가 오늘날 우리의 삶 안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서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여기 보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나와요. 참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는 참 말하기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29절 말씀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고 이제는 내가 주님이 불러도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저는 이제 놓아줘도 됩니다. 저는 이제 생명 연장 안 해줘도 됩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날 보면 우리는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살라고 우리는 노력을 하는데 시므온은 여기서 이제는 저는 가도 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하고 놓여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말을 합니다. 참 29절 보면 시므온은 그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었어요. 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해서 죽음은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느 날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언젠간 부르는 그날에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돼요.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시므온처럼 이제는 내가 주님 곁에 가도 괜찮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망이 끝이 아니고 영생이 시작하는 문이 돼요. 영생으로 우리는 출국하는 그 문이, 그 글로 가는 길이 죽음으로, 사망으로 들어가요. 육이 끝날 때 우리는 영으로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서 영생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면 우리도 두려움 없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러 간다고 평안히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다 성령으로 보았어요. 32절부터 35절 보면 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하실 걸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것을 볼 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너무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지만 성령 충만한 자 안에서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시므온은 매일 일어나면서 나는 주님을 보기 원한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찾는 그 믿음을 갖고 행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일어났습니까? 참 저도 솔직히 보면 어느 때는 바빠가지고 참 그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 늦살 때가 있어요. 참 내가 할 것이 바쁘고 아니면 아이들이 뭐 문제가 있다면 학교 간다 그러면 참 그렇지만 시므온은 매일매일 예수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갖고 아침을 시작했어요. 참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날 때 오늘날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갖고 기도로 시작하면 우리의 하루가 어떻게 변화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심우원처럼 예수님을 만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원함을 갖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함, 예수 그리스도 인도함에서 우리가 하루를 행하고 살아간다면 얼마큼 좋을 것입니까? 참 우리가 하루의 시간 참 낭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쓸데없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겠다, 예수님 나는 원하는 그 만날 원함을 갖고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참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는 참 그것을 지금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또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준비된 삶은 내가 언젠간 예수님 오실 준비. 참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 마라나타 인사했어요.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하는 그것이 인사였어요.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인사였는데 오늘날 2000몇 년 지난 후에는 그 인사가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시므온처럼 예수 나는 메시아를 만날 그 원함, 예수 보기를 그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사할 때도 마라나타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준비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날도 하루 시작하면서 예수님 만날 그 원함, 예수 그리스도 만날 준비가 된 우리를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9.11 테러 사건 10주년으로 피해자와 그 사망자들 가족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곧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러한 테러 사건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지 이 세상에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임재가 임하시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될 날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이러한 날을 시므온처럼 기대하고 원하는, 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